안녕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하공주 한끼입니다. 요즘 차 만드는 영상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역시 차를 만들어 봅니다. 봄이라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차로 역시 오늘 또 모의 입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 온디라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쏙쏙 다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흔들거리고 있어요. 한쪽에 이렇게 머위 꽃도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요. 이게 머위 꽃이에요. 가까이서 찍어볼까요? 봄에 쌉싸름하니 입맛을 돋워주는 머위인데요. 오늘 저는 머위 입차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굵은 머위는 입차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운 머위는 머위나물 무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위 입차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잎과 줄기를 분리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쌉싸름 맛이 좋아요. 왠지 쓴맛이 느껴지면 건강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손질을 마친 머위 잎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을 분리시킨 나머지 줄기입니다. 요거 두개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 머위 입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준 머위 잎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제 머위 입차를 만들기 위해서 채 썰어 주겠습니다. 머위 잎이 이렇게 큰 것은 가운데를 한번 잘라 주시고, 채 썰어 줍니다. 이제 줄기를 썰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굵은 것도 있습니다. 줄기는 이렇게 똑똑 끊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가 잘 우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어슷썰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슷썰기를 좀 해주세요. 줄기도 다 썰었습니다. 차 만들 재료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머위 입차를 만들어 볼까요? 채 썰은 잎을 보자기에 넣고 조물조물 문질러 머위 잎에 상처를 내줍니다. 이렇게 상처를 내주는 이유는 차를 마실 때 차가 잘 우러나서 맛과 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가 좀 났죠? 이제 살청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팬이 이제 달구어졌는데, 상처를 낸 머위 잎을 이렇게 넣고 익혀주겠습니다. 차 맛을 떡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익혀서 해 주어야
영양도 그대로 살아나고 또 향이 좋은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덮는 작업을 하면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잎에 있을 미생물을 파괴하여 차의 발효를 막아주고, 두 번째는 난리풀 숨을 죽여 비비는 작업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잎이 쉽게 부서지지 않게 해준답니다. 몇 차례 올라간 차들은 찜기에 쪄서 그늘에 말렸다면 오늘은 팬에서 덮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높이 들어서 이렇게 수증기를 날려주셔야 차가 빨리 건조가 됩니다. 충분히 수분을 날리는 잎을 다시 팬에서 덮음질을 해줍니다. 익히고 뒤집고 또 익히고 반복해서 털어서 수분을 계속 날려줍니다. 충분히 식혀지면 다시 덮음질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뭐 이 잎이 식는 동안 줄기를 또 익혀주겠습니다. 손 좀 보세요. 줄기도 마찬가지로 머이 잎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해서 익혀줍니다. 윗부분을 충분히 익히고 뒤집어서 털어주는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한참 지금 개구리가 울고 있어요, 밖에서. 이제 충분히 식힌 잎을 팬에 다시 덮음질을 해주겠습니다. 맨 처음 고온에서 익혀주었다면 이제는 낮은 온도에서 차를 덮어줍니다. 또 수분을 이렇게 날려주겠습니다. 장갑을 지금 두 개를 끼웠는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는 차잎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수분도 날려주고 또 이렇게 차잎 모양도 만들어주고. 이제 차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소리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뭉쳐진 잎들은 그냥 넣으시게 되면은 곰팡이가 끼어서 차 전체적으로 차를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골라내시든지 아니시면은 펼쳐서 다시 작업을 좀 이러면 해주세요. 차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가루도 많고 부스럼이 많죠. 이걸 체에 한번 걸러주겠습니다. 가루가 많이 떨어지죠? 가루가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줄기도 거의 다 되어갑니다. 수분이 많이 날아갔죠. 이제 마지막 작업 수분 체크를 해주는데 면보를 깔고 수분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또 저처럼 종이를 깔고 하셔도 돼요. 저는 팬이 커서 3장을 깔았는데 종이는 또 요리할 때 재활용합니다. 뽀얀 김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수분이 있다는 얘긴데요. 이게 뽀얀 김이 올라오면은 유리 부분을 다시 닦아내고 다시 수분 체크를 해주는데 김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수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머이 2차를 끓여볼까요? 아주 노랗게 우러났습니다. 냄새도 굉장히 구수합니다. 차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머이를 약초 중에 약초라고 하죠.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머이 입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